2년 뒤 치러질 21대 총선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의 광주 전남권 당내 경쟁이 본격화됐습니다. 지방선거 압승으로 지역 위원장 모집에 지원자가 몰리면서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서울방송본부 강동일 기자입니다. 민주당 지역위원장 공모 결과 광주는 2.37대 1, 전남은 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2년 전 총선에서 참패한 뒤 지역위원장 선임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과 비교하면 그야말로 상전벽해입니다. 지역위원장 공모에서 3파전 이상인 곳이 전체 18곳 중 7곳이나 됩니다. 광주 동남갑과 광양 곡성 구례 두 곳이 5대 1, 광주 광산구 을과 여수시갑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세 곳이 4대 1, 여수시 을과 순천시 두 곳은 3대 1로 경쟁이 치열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당 녹색 돌풍에 고배를 마셨던 이병훈, 양향자, 이영석, 신정훈, 신문식 씨도 재대결을 위해 지역위원장 공모에 나섰습니다. 강기정, 서가본, 김승남, 김광진 등 전직 국회의원들도 도전장을 냈습니다.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본선 또는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권세도, 김재무, 주철현, 김성 씨 등도 눈에 띕니다. 지역위원장 경쟁이 치열한 것은 민주당이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지역위원장을 맡게 될 경우 오는 2020년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특히 호남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곧 당선이라고 생각이 됐고 결과도 그렇게 됐습니다. 공천을 받기 위한 유리한 위치를 선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역위원장 선정은 조직 강화 특위에서 만장일치로 선택하되 일부 지역에 대해선 100% 권리당원 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지역위원장 도전이 2년 뒤 총선 출마 의지를 보여주는 행위인 만큼 민주당 내부는 사실상 총선 경쟁에 돌입한 셈입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강동일입니다.